네, 안녕하세요. 계약서TV 김규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빠삐용 강아지 삐빠를 네, 목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욕시키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네, 목욕시키고 말리는 것까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빠. 이 친구가 삐빠예요. 또 이렇게 양말을 또 어디서 물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양말을 물고 다니는 거에 너무 재미를 들려가지고 내가 목욕하자. 이 양말을 다 물어놓고 어? 뭐 하는 거야? 양말 다 물어놓고 새 양말을. 삐빠 목욕하게 이리 와. 네, 삐빠를 잡아왔습니다. 네, 자기 운명을 아는지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화장실 앞에 앉아 있었는데. 네, 삐빠는 지금 목욕을 세 번째 지금 하면은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해주고 목욕하는 거를 보통의 다른 강아지들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강아지들처럼 와 많이 컸습니다, 진짜. 여기에도 이제 높이가 이렇게까지 내려간 거 보니까 이거 꽤 많이 컸어요 지금. 세면대보다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해야 돼 아니야 해야 돼 가만히 있어. 네 말을 안 듣죠. 저 같은 경우는 얼굴 같은 데는 이렇게 물을 직접 막 뿌리진 않고 이렇게 묻혀서 닦아주는 편입니다. 특히 귀 같은 데는 물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난리칠 때는 막 뭐라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게끔 좀 기다려줬다가 다시 이렇게 물 묻혀서. 네 다시 기다려. 알았어. 물 한번 갈게요. 네. 물을 새로 해서. 아이고 진짜 볼품이 너무 없다. 너 어떡하냐? 삐빠 수영하는 거야 지금? 어? 수영하는 거야? 아니야. 가만있어. 그렇지. 기다려. 가만히 있는 거야. 다시 샴푸를 말끔하게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가만히 계세요. 기다려. 수건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기를 짜주고, 그냥 귀새끼 같네 그냥. 응? 이봐, 기다려봐. 귀도 한번 짜주고, 진짜 조그맣구나. 훈련소에서는 대부분 큰 개들이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개가지들은 참 다루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요. 자, 그럼 이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젖은 모습은 진짜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뽀송뽀송하게 털을 말리면 또 귀여운 삐빠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겠죠? 드라이기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바람으로.
삐빠, 이미 끝났으니까 간식 하나 먹어야지. 어? 삐빠, 목욕 잘 했으니까 간식 하나 줄게요. 앉아. 앉아. 앉아야지, 앉아야지. 어허, 난리도 아니구만. 앉아야죠. 그렇지. 맛있어?